축하드립니다. 언니, 치이모님, 외삼촌, 외숙모, 사랑하는 언니, 이모, 형님, 사돈 어르신, 사돈 어르신, 제부, 승급을 축하드립니다. 결혼하고 26세 결혼을 했고요. 또 아기만 키우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김성심 총장님한테 이 제품을 전달받고 그냥 쓸 때는요 다단계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다단계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내가 한 어느 순간 지나더니 완전히 애터미에 미쳐있더라고요. 저희 충주센터에 오셔서 조회하시는 날이었었죠. 그때 오셔서 그렇게 인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조칠순이요. 아니 앞에 앉았던 분들이 계속 웃는 거예요. 아니 밑에를 딱 내려봤는데요. 구두를 짝짝으로 신고 온 거예요. 한쪽은 막 심지어 본인 신발까지 짝짝으로 신고 다니면서 완전히 애터미에 미쳐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 3년만 기다리래요. 나의 노후를 본인이 다 책임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한테도 여보 당신 에쿠스 타고 싶지? 새 차로 내가 뽑아준다. 그 대신에 3년만 날 도와줘. 알았지? 끈기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끈기가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있었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처음에 저에게 오셨을 때 다이아몬드 마스터 되셔서 받은 노트북을 열어서 애터미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냥 조용히 노트북을 확 닫았어요. 한 2년을 제가 한 분을 그분을 계속 꾸준히 찾아가신 분이 있거든요. 제 사무실에 오셨을 때 다시는 오지 마세요 하면서 90번을 거절했던 그분이 2년 후에 나오셨지만 지금 저랑 함께해서 투타마스터가 되셔가지고 기침을 하기 시작했는데 밤새도록 기침을 했는데 그래도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는 거야. 그게 또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큰 병원, 서울 큰 병원에 아산병원에 갔더니 결핵이라는 게 결핵. 몸도 생각하지 않고 정말 폐가 녹아나는 거를 그것도 모르고 뛰어다닌 거를 생각하니까 정말 그거를 제가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그것 때문에 언니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때 당시 저는 아내가 하도 열심히 한 모습을 너무 옆에서 지켜보고 아내를 말린 게 너무 그 사람이 양심이 있잖아요. 거기서 저는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안하더라고요. 사실 말린 게 너무 말린 게 미안하더라고요. 혼자 잘 먹고 잘 살란 게 아니라 가족으로 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요. 애터미는 가족이다. 정말 가족은 저도 아깝지 않고 함께하면 즐겁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언니 때문에 제 인생도 바뀌었어요. 통닭집에서 정말 병만 보고 통닭 말뛰기 아줌마를 이 자리 가서 이끌어주신 우리 조칠순 어방, 우리 루얄 마스터님 정말 축하드려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승급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제 저희가 밑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스폰서님 승급을 축하드립니다. 너무 행복해요. 형부 언니 축하드려요.